어제짱 이슈가 있었던 업종 짚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2680선을 회복했는데요. 그중 어떤 업종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R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력 설비주들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설립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말 사이 메타가 미네소타에 1조 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죠. 이에 따라 실제 국내 기업들의 수주 실적이 좋은데요. 일진전기는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1년 새 2배 넘게 늘었고요. 또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난해 수주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변압기 수출액 데이터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1월 변압기 수출액은 약 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호조도 가시화되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17%대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모두 7%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여러 가지 호재를 업고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개별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제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치료제 짐펜트라를 미국 전역에 성공적으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짐펜트라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 규모는 약 12조 원에 이르는데요.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처방률을 10%로 올려 이 약품을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짐펜트라는 올해 2분기 내에 대형 PBM 등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ST팜의 혈액암 치료제 이메텔스타트가 미국 FDA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약은 제론사의 신약 후보 물질로 FDA의 최종 신약 승인 여부는 올해 6월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ST팜이 이메텔스타트 상업화 물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DMO 기대감과 바이오 유럽 스프링 행사 그리고 미국 ALCR 학회 등 여러 상승 재료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몰려 있는 점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ST팜이 가장 크게 움직였는데요. 24%대 뛰었고요. 또 이어서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도 각각 13%대, 11%대 상승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4% 올라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리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2차전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죠. 18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 리튬 가격은 1kg당 100위안을 넘었는데요. 100위안대에 들어선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 향후 업계 전체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2분기부터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기업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차전지 소재 기업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3사가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의 국내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1단계 심사에 통과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총 5단계까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이슈들에 어제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세 체크해보면 소식에 나왔던 리튬 포어스는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또 리튬포어스와 같은 대표가 이끄는 하이드로 리튬은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외에 미래나노텍, 지오릿 에너지, 천보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걱정했던 2차전지주는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등 2차전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으로 2차전지 수출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정부도 2차전지 산업에 향후 5년간 총 5천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주말 사이 테슬라의 호재성 소식들도 나오면서 얼어붙은 2차전지 투심이 다소도
모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또 인도가 전기차 관세 인하 조치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오늘 6%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2차 전지 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관련해서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늘 17%대까지 뛰었고요. 또 LNF는 8%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양산 기대감에 2%대 올랐고 에코프로 형제주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